7197님이 97년 97학번 1학년 대학 축제 기간 학과 주점에서 네. 뿌옇뿌옇을 들으며 부침개 뒤집던 기억이 나네요. 네. 아, 97년에 나왔거든요. 아, 네. 이때 당시가 그런 그 개그 코드도 있었어요. 뭐요? 그 부추가 좀 부족해서 잔디 네. 뽑아서 뿌여 전지졌다고. 아, 그런 이유 없었어요? 아, 그래요? 대학교 축제 때 부침개 부치는데 저는 대학을 안 다녀와서. 아, 네, 아 저는 그때 고등학생이라. 아, 네. 저도 아니, 대학을 안 다녀서. 아, 지금 뭐 지금 조금 이제 대학교 뭐 이름을 올리긴 했는데 네. 사이버 대학이라 캠퍼스 집이잖아요. 네. 네. 아무튼 아 그런 게 있었군요. 네. 어, 부추가 네. 부족해서 뭐 이렇게 잔디 뽑아가지고 이렇게 부추 전처럼 이렇게 아~ 해서 먹었다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. 아니 근데 이 켄 씨는 이 뿌요뿌요 활동할 때는 네. 멤버가 아니었잖아요. 네. 그 이후에 이제 활동을 같이 하게 그러니까 되는데. 그러니까 이 뿌요뿌요가 여름에 대박이 나면서 그 후속타로 바다가 나와요. 나의 바다야. 네. 그거 연이어 이제 10주간 뭐 거의 5주 연속 뭐 1등을 네. 하면서 공백기 없이 한 달 만에 또 3집을 발표하게 돼요. 아 그때 이켄 씨가 들어간 거예요?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서는 연습생이었을 때 네. 준비는 하고 있었었어요. 아~ 그래서 그 약간 좀 웃긴 얘기지만 시상식 때 상 받으려고 저희가 네. 공백기 없이 바로 10월에 앨범을 또 냈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. 네, 한 달 만에 이게 사실 그런 적이 별로 없는데. 네. 활동을 하면서 앨범을 준비를 했기 때문에 상을 대상은 못 받았고 네. 약간 노리는 게 있었는데 아~ HOT가 너무 세서 아~ 네. 세지 네. 네. 이름 들으니까 세게 느끼네요. 3사에서 들어갈 구멍이 없더라고요. 네. HOT만 없었어도 어떻게 그쵸. 유피가 당시에는 네. HOT가 너무 세서 그치. 네. 혼성이 사실 좀 이렇게 상받기가 힘들더라고요. 그렇죠. 놀라 이유가 없다 그러더라고요. 아. 아니 솔직히 들어가면서 네. 아 이제 내가 들어가서 지금보다 더 떴다. 네. 아, 뿌여뿌여 때보다 훨씬 더 나을 거다. 네. 그런 기대감 없었어요? 있었죠. 네. 왜냐하면 작곡가분도 굉장히 좀 이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었고 뭔가 좀 영해진 그 그룹의 이미지도 있었고 네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뭔가 좀 탄력을 잘 받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네, 네, 네. 뭔가 계속 뒤에서 이제 잡더라고요. 아. 네. 그리고 이제 그게 워낙 HOT였어요. 네, 뭐 SES도 그랬고 뭐 잭스키스 분들도 있었고 네. 아, 세네. 네, 너무 세고 이거 뭐 계란으로 바위치기네. 네, 네. 그러니까 작곡가분이 상한가를 치면서 네. 다른 기획사에서 거액을 요구하면서 곡을 받아가니까 아. 저희가 좀 이렇게 그 작곡가분을 되게 초반부터 이렇게 학생 때부터 저희가 이제 메이킹을 했던 작곡가분이었는데 네. 이제 뭐 이렇게 막 HOT의 캔디 행복이 이제 상한가를 치면서 네. 이제 저희 쪽에는 조금 떨어지는 서울에 지금 네, 아. 있었죠. 네. 10월 24일이 생일이신 분이잖아요. 네. 아, 그분이 또 그랬구나. 이름이 장영진 씨. 장영진 씨죠? 아, 네, 네, 네. 네, 장영진 씨. 지금 이제 그 뭐 숨어서 살고 네, 계세요? 네, 요즘은 조금 활동 네. 좀 뜸하신데 네. 저작권만으로도 충분히 생활은 행복하고 아, 네. 캔디가 그렇게 잘 됐으니까. 네, 네. 그렇죠. 네. 자,